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유차업대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차량 한 대를 갖고 나왔는데요.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 이 시즌에 정말 꼭 필요한 국산 세단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누구한테나 사랑받고 있는 저희 국산 프리미엄 브랜드의 베스트셀링 카, 바로 제네시스 DH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말 이 차량 보기 드문 차량 중에 한 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까지도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유차업대 판매 가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차업대 판매 가격은요, 2,059만 원입니다. 가격도 좋게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펙도 2014년에 등록한 2014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94,000km 꽤 달리지 않은, 거기에 또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제네시스 DH330 모던 AWD 차량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좀 미끄러운 도심에서 정말 안전운전 하기 딱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짧은 주행거리와 이 넓은 실내 공간, 안전성까지 갖춘 이 차량 패밀리 세단으로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진짜 디자인 면에서는 쟤네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잘 만든 앞태, 정말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호불호 안 갈리는 디자인이고요. 지금 그릴 상태도 전반적으로 너무 깔끔해요. 범퍼 상태, 라이트 상태, 뭐 흠잡을 부분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그 다음에 영롱하게 잘 들어가 있는 라이트까지 확인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앞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 보시면은 옆에 휠도 지금 상태 너무 좋아요. 예, 휠 지금 순정휠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18인치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딱 적합한 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타이어 상태까지도 지금 50% 이상 남아있는,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 그냥 나가서 타셔도 전혀 문제없는 안전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태도 쭉 봤을 때 정말 지금 문콕기스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펄감은요 끝내줍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보셔도 와 할 정도로 아주 끝내주는 모습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틴틴 상태도 짙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휠 보시면은 뒤에 휠도 전체적으로 지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뒷타이어도 앞타이어와 동일하게 거의 60% 정도 남아있는 트레이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보시면 또 이 제네시스는 그냥 불이 꺼졌을 때보다 이렇게 불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이 차량의 프리미엄한 그런 이미지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깔끔하게 들어간 이 리어 램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트렁크 리드, 그 다음에 뒤에 범퍼 상태 병적 관리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 감지 센서까지도 전체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 H 트랙, 예, 배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출근하면서 다들 예, 안절부절하면서 운전하실 텐데 이럴 때 사륜구동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제가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뭐 트렁크 공간 면에서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국산차 정말 잘 빼고 있고요. 거기에 또 프리미엄 브랜드 이 제네시스 트렁크 공간까지도 아주 널찍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스키스루까지 있어서 겨울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뭐 진짜 외관에서는요 와소리밖에 안 나올 정도로 지금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외관 상태에서 문콕기스가 없어요. 그 정도로 정말 관리 상태는 너무 끝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살펴드렸고요. 이제 이 차량의 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시죠.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반전 매력, 진짜 스포티한 이 다크그레이 색상의 외관에서 또 그 다음에 제네시스 하면은 이 베이지 시트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아무래도 요즘 추세가 이렇게 실내는 좀 더 밝고 프리미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베이지 시트, 진짜 지금 관리 상태까지도 너무 좋아요. 찢어진 데 운대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지금 아주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운전석도 동일하게 시트 상태 너무 끝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도 꽤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설명드리면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지금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아요. 예, 손이 제일 많이 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정말 관리 상태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트립차 컨트롤 버튼,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전체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왼쪽에는 음성인식 버튼, 볼륨 버튼, 그 다음에 핸즈프리 버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페달 시프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여기서 봤을 때 완성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카드만 넣으시면 사용할 수 있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는 2채널 블랙박스도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정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잘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진짜 화질도 상당히 좋은 모습, 그 다음에 당연히 지지선과 연동되는 핸들까지 들어가 있어서 주차하실 때도 아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은 진짜 저는 이 제네시스 차량, DH 차량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간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배치가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솔직히 어정쩡하게 둘 수 있는데 딱 중간에 예, 잘 자리 잡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시계 깔끔하게 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듀얼 프로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틀어보면요, 일단 지금 로우로 되어 있는데 예, 하이로 하면은 바로 따뜻한 바람, 예, 바로 따뜻한 바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 상태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내려오시면은 CD 플레이어 기능,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컨트롤할 수 있는 퀵 버튼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나열되어 있고요. 여기로 쭉 내려오시면은 기어너브부터 시작해서 드라이빙 모드 변경할 수 있는 버튼과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지금 꼭 필요한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지금 꼭 필요한 열선 시트, 그 다음에 통풍 시트까지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리 상태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앞자리 공간이었는데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또 뒷자리에도 예, 심심치 않게 준비된 옵션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넘어 보실게요. 네,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아, 정말 뒷자리도 이 환한 베이지 시트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팝콘 먹으면서 영화까지 볼 수 있는 이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TV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리모컨이 있어요. 이렇게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 갖다 조절을 할 수 있고, 정말 원하시면은 진짜 영화나 아니면 노래 즐길 수 있는 뒷자리 공간까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전 차주가 영화 볼 때 햇빛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하게 커튼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트 상태도요,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깔끔해요. 뒷자리 상태도요 그냥 끝내주고요. 워킹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네, 열선 시트는 3단으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오디오 기능까지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조거 시스템도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디션까지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실내 느낌 전체를 살펴드렸는데요.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까지 전체로 살펴봤고요. 이제 시운전 하려고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요. 키로수도 지금 정말 짧아요. 94,000km 그 정도밖에 안 달렸기 때문에 지금 정숙성 면에서 엔진 파워트레인 상태 지금 끝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바로 출력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네, 아, 출력도요 정말 부드럽게 쭉 올라가는 이 느낌, 상당히 질감 면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잘 달리면은 브레이크도 잘 밟아야 되잖아요. 브레이크 한번 밟아 볼게요. 지금 오늘 눈이 왔잖아요. 눈이 오고 지금 바닥도 정말 미끄러운데 밤새력도 끝내주고요. 제동거리도 정말 짧은 모습, 바로 멈춰주는, 끝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운전까지 해봤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총평해 드릴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제네시스 DH 차량 전체적으로 시운전까지 마치고 들어왔는데요. 아, 정말 시운전하면서도 아주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성사해주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들으셨다시피 정말 지금 엔진 상태 흠잡을 곳 전혀 없습니다.
정말 조용하고요. 그다음에 운행해 볼 때도 느꼈지만 정말 지금 파워트레인 상태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은 2014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94,000km, 정말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거기에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제네시스 DH330 모던 AWD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이 차 어때? 판매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059만원입니다. 이 정도 키로수, 그 다음에 이 정도 컨디션 면에서 가격 면에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4륜구동에 탑재됐기 때문에 안전적인, 네, 패밀리 세단으로서 적합한 차량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늘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위에 있는 저희 이 차 어때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차량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 저희 전국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국산차, 외제차, SUV, 세단, 네, 구분 없이 모든 차량들 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좀 원하시는 차량에 있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금액대의 차량을 추천받고 싶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거기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6시에 올라오는 영상, 네, 꼬박꼬박 챙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